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폴리텍 대학 이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교육은 넓은 공연장에서 진행하는데요. 무대에 서니까 배우가 된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그런 의미에서 묘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으짠! 네, 멋있죠? 네, 감사합니다.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원호 가공에서 컴파스와 같이 중심을 기준으로 원을 가공할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원호 보관에서 IJK 값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호 보관에서 사용되는 IJK 값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이 교육이 끝나면 여러분은 원호 가공 IJK 값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호 보관에서 IJK 값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원의 시작점에서 원호의 중심까지 거리를 이용해서 컴퍼스와 같이 중심을 기준으로 원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의 시작점에서 원호 중심까지의 거리, 즉 벡터 값은 항상 증분 값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시작점에서 원호 중심까지의 거리는 IJK로 지정하는데 이때 IJK 값이 0이면 이동량이 없는 것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지공이 지공상 원호 보관에서 IJK 사용 시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공이나 지공상 다음에 끝점 XY를 지정하고 시작점과 중심점까지의 벡터 값 IJK 값을 지정합니다. 원호 보관에서 R 대신 IJK 값을 사용하고요. 여기서 I는 시작점과 중심점까지의 X 벡터 값을 의미하고 J는 시작점과 중심점까지의 Y 벡터 값, K는 시작점과 중심점까지의 Z 벡터 값을 의미합니다. 원호 보관에서 R 값을 지정했을 때는 한 번에 360도 원호 가공을 할수 없지만 R 대신 IJK 값을 사용하면 한 번에 360도 원호를 가공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IJK의 벡터 값은 항상 증분 값으로 적용되니까 잊지 마세요. 그럼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원호는 반시계 방향으로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이동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공삼을 써주고 XY의 끝점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원점에서 끝점은 X10, Y20이므로 X10점, Y20점이 됩니다. 시작점과 중심점까지의 벡터 값은 마이너스 i 방향으로 10이므로 i 마이너스 10점, 그리고 블록의 끝을 의미하는 end of block, 즉 세미콜론을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j 값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현재 시작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았기 때문에 지공이를 써주고 끝점은 x20, y30이므로 X20점, Y30점을 적어줍니다. 시작점과 중심점까지의 벡터 값은 I- 쪽으로 10mm 떨어져 있기 때문에 I-10점을 적어주고 세미콜론을 적으면 됩니다.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 원호는 벡터 I와 J 값 모두 떨어져 있기 때문에 I, J 값 모두 적어야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았기 때문에 지공이를 써주고 끝점은 X20, Y30이므로 X20점, Y30점을 적고 시작점과 중심점까지의 벡터 값은 마이너스 I 쪽으로 7.09이므로 I-7.09를 적고 플러스 J 쪽으로 7.07만큼 떨어져 있으므로 J 7.07을 적으면 됩니다.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원호 보관에서 R 값을 적용할 때는 한 번에 360도 원호 가공은 할수 없지만 IJK 값을 적용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360도 가공은 시작점과 끝점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XY 값은 생략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이 간단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예시입니다. 따라서 지공삼 그리고 끝점과 시작점이 동일하므로 끝점은 생략하고 마이너스 i 값만 적으면 되므로 i 마이너스 10점을 적었습니다.
참고로 360도 원호 가공에서 공고 보정과 취소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한 바퀴 회전하면 미절삭 부위가 나오므로 이것을 감안하여 두 바퀴 회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예시는 마이너스 쪽으로만 벡터 방향이 떨어져 있으므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시 G03 J-10점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되새겨 보겠습니다. 원호 보관에서 IJK 값은 무엇이죠? 예, 맞습니다. 원호 보관에서 R 대신 IJK 값을 사용할 수 있고요. IJK 값을 사용하면 360도 원호를 한 번에 가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IJK 값은 시작점에서 중심점까지의 XYZ 값을 의미하고 항상 증분값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IJK 값을 사용하면 360도 가공이 가능한가요? 예, 맞습니다. 360도 가공이 한 번에 됩니다. IJK 값은 증분값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죠. 시작점에서 중심점까지의 XYZ의 벡터 값은 항상 증분값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호 보관에서 IJK 값 적용에 대해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